중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휴일. 베이징과 상하이는 텅빈 거리로 관광객은 없고 사업은 침체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절망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경절 연휴의 둘째 날인데, 쇼핑센터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옷가게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이맘때면 사람과 차로 붐볐는데, 지금은 거리에 찬데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이번 국경절 연휴가 역사상 최악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업종이 침체되어 가게 주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과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도시의 대형 쇼핑센터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실업자가 많고 사업이 실패하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을 구매하기에도 겨우 돈이 될 정도입니다. 하이커우의 한 해산물 판매자는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시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바쁜 휴가를 기대하며 복수 소비의 물결을 희망했지만, 대신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돈을 더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국경절 연휴는 분명히 매우 바빠야 할 텐데요. 저기 보세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가게 주인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어디로 갔는지 심지어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1등급 도시에서도 실물 경제가 막히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쇼핑몰에 아무도 없고 시장에도 아무도 오지 않으며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온라인이나 직접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도심의 디엔즈 구역을 보세요. 꽤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오늘은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몇명 보일 뿐입니다. 상하이의 한 블로거는 선놈 플라자의 아부와 KMA 두 곳의 유명한 장소를 방문했다고 언급했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이고, 쇼핑센터는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상하이의 김홍교도 마찬가지로 무섭게 조용합니다. 10월 1일 휴가 동안 사업이 잘안될 것이라고 예상했었고, 제 예상이 맞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식당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하이에서 가장 붐비는 상업지구 중 하나인 키엔시 구에서의 풍경입니다. 이 전체 쇼핑 지역은 쓸쓸하고 활기가 없으며 거의 사람들이 쇼핑하지 않습니다. 한 현지 블로거는 이번 휴일 동안 상하이가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광객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은 국경절 연휴 동안 상하이 우동구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서양강 거리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현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행의 장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적이 드물다. 이곳은 좁은 길이지만 아무도 없다. 이 지역은 특히 외국인이 임대할 때 인기가 많았으며 일부 집주인은 그들의 목록에서 외국인 전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유난히 썰렁하고 텅 비어 있다. 상하이 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같은 1급 도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슈퍼마켓, 쇼핑센터, 쇼핑거리, 대형시장 모두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는 베이징의 상업 지역을 유령도시라고 묘사했다. 곽슈이시의 쇼핑센터는 거의 손님이 없고 몇몇 가게는 연휴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 14억 인구와 베이징에만 1,400만 명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상점들은 텅 비어 있고 거리는 한산하며 베이징이 마치 유령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이번 국경절 휴일은 관광 축제라기보다는 다른 지방에서 온 소와 말의 축제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한 베이징 블로거는 베이징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표현하며 조양 거리 인근 가게는 몇년 전만 해도 두층 모두 사람으로 붐볐지만 국경절 둘째 날인 오늘 친구를 만난 후 그는 가게 안에 겨우 20명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거의 버려진 상태다. 둘러보면 베이징의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원경거리와 같은 쇼핑센터에서도 문을 연 가게가 없다. 블로거는 예전에 외국인으로 붐볐던 어버거리도 지금은 한산하다고 지적했다. 나는 여기서 거의 10년 동안 일했고 많은 외국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다. 이곳의 기업은 회복될 수 있을까? 중국 공산당이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가짜 번역만을 만들 뿐. 실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는 없다. 곳곳에서 기업이 문을 닫고 사장이 도망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주식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비록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실제 경제 지원 없이는 이러한 가짜 번영이 단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하다고 동의한다.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 직원은 많은 가게가 쇼핑센터에서 문을 닫고 있으며, 일부 곳은 완전히 비어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번화한 삼리전 지역에서도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리 총리는 2024년 여름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경제가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그는 5%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10월 2일 베이징 하정의 쇼핑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의 사람이 없었다. 이 최고의 쇼핑센터조차도 휴일 동안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이 상황은 정말로 암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휴 동안 소비 지출이 급증하기를 기대했지만 대신 저소비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금 흐름 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연휴 동안 가구점에 소름끼치는 조용함을 묘사하는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일하는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해 전에는 식당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고 많은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모든 업계에 대한 최악의 해이며 내년이 더욱 나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절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토이주에서 사업을 하는 또 다른 사업주는 올해 중추절이 수년간 운영한 가게 중 최악의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절 연휴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랐지만 사업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는 한산한 거리의 사진을 공유하며 슈퍼마켓, 편의점, 과일가게, 간식가게 모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올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겨우 버티고 있으며 거의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돈을 찍어내면서 가짜 번영감을 조성하지만 실제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공장 폐쇄에 대한 많은 보고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10월 4일 연휴 중에 공장주들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 도망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광, 광동, 절강, 항주 등 한때 번성했던 제조 중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영상은 일부 사립공장이 직원들에게 이틀이나 3일의 휴가를 준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공장이 텅 비어있고 모든 장비가 이동되었으며 공장주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보상금은 커녕 급여마저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남겨졌고, 10월 6일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명절 이후 5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온 노동자들의 많은 영상이 있었고, 공장주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공장이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일부는 휴가가 끝난 후 분노를 토하며 모든 장비와 기계가 팔렸다고 외쳤습니다. 공장주는 도망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철 금속 밥그릇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태평양 내부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근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왕홍재 씨는 2025년까지 국영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최종등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변장된 해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소위 최종등급조정. 은 가장 성과가 낮은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그는 성과가 낮다고 평가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엔 직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왕 씨는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활동, 규율 위반, 은퇴 또는 자발적 사직을 이용하여 성과 기반의 무능력에서 벗어나기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은 관리자가 여러 수준에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리더십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엑스 플랫폼에서의 많은 댓글은 곧 구경기업의 또 다른 직원 해고 물결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를 반복한다고 다른 이들은 평가했으며, 구경기업은 개인 관계에 관한 것이며, 결국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정직한 노동자일 수 있다. 데이비드 황, 미국의 경제학자는 구경기업이 정치체제처럼 운영된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승진 및 직원 유지 프로그램은 능력보다 충성도에 의존하며, 상급자에 의해 평가되는 직원들은 실제 능력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영 기업에서는 업적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가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당학교나 행정 조직은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능력 있는 개인은 종종 배제된다. 데이비드 황은 현재 관료제 시스템에서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정책이 정치적 투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이 실제로 유능하지만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고 주의를 기울였다. 통국창 대만 남아 대학의 부교수는 국영 기업의 관리 및 평가 메커니즘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장기간 과학적 기준과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고 선언했다. 국영 기업 직원은 철밥통으로 여겨져 동기 부여와 책임감이 부족하며 이는 낮은 효율성과 게으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거 시스템을 실행하려고 할때 직원들의 저항을 마주할 수 있다. 이는 내부 갈등을 증가시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중국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여러 국제 투자 은행들이 이 나라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기업의 이익은 7월 4.1%의 연간 성장률에서 8월에는 17.8%로 급감했다. 또한 8월까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노동력 학생 제외 실업률은 18.8%로 7월의 기록적인 17.1%를 넘어섰다. SASIC의 새로운 조치들은 현재의 실업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통 국창은 해고가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정치 체제 개혁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은 부동산 투자와 수출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해결책은 경제구조조정, 내수 확대, 기술혁신 촉진 및 새로운 개발 모델 도입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통국창은 중국 공산당이 진태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들의 정치체제입니다. 중국 경제는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축소되고 있는 민간 부문과 같은 깊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중국 공산당이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이 뿌리 박힌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증시에 대해 비관적인 신호를 보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패닉을 일으키고 있으며 9월 24일 이후 어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이후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 스텔리는 중국 정부가 향후 몇주 안에 추가 지출 조치를 발표한다면 중국 증시가 추가로 10%에서 15% 상승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계 사람들은 이를 매우 큰 가격이나 신호로 보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D의 사모펀드 매니저인 소마오는 이 평가가 실제로 매우 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의 판단이 세 가지를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중국이 곧 재정 지출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이후의 최근 상승은 주로 통화 정책과 유동성 증대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추가 재정 지원이 없다면 이 상승은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실행한다면 증시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정책의 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책은 시장을 추가로 15% 상승시킬 수 있으며, 약한 정책은 제한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정책의 강도에 관계없이 중국 증시의 단기 최대 상승폭은 대략 15%입니다. 그는 모건 스텔리의 판단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많은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이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8월, 모건 스텔리는 중국 어주가 단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고 예측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실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어주는 32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떨어졌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경고를 무시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최근 어주와 홍콩 증권의 상승은 경제 기반의 개선보다는 심리와 유동성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경제가 명백하게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안정되고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중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제 기반 요소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 추진된 이 회복이 이미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초과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의 빠른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절 연휴 이후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며,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지만 급격하게는 아니며 많은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장 회복에 대해 비관적이며, 과거의 3,000포인트 방어전을 겪은 바 시장의 급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이상할 정도로 높은 상승을 경계하고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본전을 찾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주요 주주들과 기업 경영진은 이 기회에 자신들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9월 25일 이후로 50개 이상의 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실제 컨트롤러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및 기업 경영진의 주식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주요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급등하는 동안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구제 노력에 대해 중국 전문가 왕 하치는 이 나라의 경제 기반이 불안정하고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을 볼수 있지만, 시장에 갇힌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탈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증시의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으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시장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늦게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베이징이 모욕을 느꼈습니다. 국경절 휴일 동안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대 시위가 증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국경절이 지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는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하 전보를 보낸 소식을 게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이 최근 악화된 미중 관계 속에서 난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일 전에 몇몇 고위 관리들이 해임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뒤집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까지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된 어떠한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사평론가 양희는 중국 외교부가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10월 5일 갑자기 성명을 발표했다고 티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웹사이트에는 아직 유사한 성명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든의 시진핑에 대한 개인적인 인사나 축하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올해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는 국경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화통신의 일반 기사가 게시되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10월 3일에는 미국 국무부가 관례를 깨고 국경일 행사 전에 블링컨 장관의 축하 편지를 그날 그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양의는 미국 국무부가 고의로 발표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크며 백악관과 협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는 이것이 큰 혼란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고민 끝에 그들은 그것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의 매우 이상한 정치적 분위기를 강조하며 최고 지도부가 권력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추측이 가득합니다. 만약 백악관이 실제로 5일 늦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은 중남해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절망적인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그것을 보고하여 시진핑이 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전에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해군은 그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도발과 확장은 미국이 다각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맞서게 만들었습니다. 미 마이너스 중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경일전의 중앙기관, 국유기업, 금융기관의 고위관리들이 조사를 받고 해임되었습니다. 이달에만 최소 41명의 선급관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공의 반발도 중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상하이 부활공원에서는 미스터 TLE라는 연설자가 경찰에 의해 연설 후 체포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경찰을 애워싸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수십 명이 경찰차를 막으려는 결심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그 중에는 80세 노인 두 명이 경찰차를 쫓으며 중국 공산당을 전복하자고 외쳤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은 3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10월 1일 티베트인 그룹은 인도 뉴델리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에서의 탄압과 문화적인 대량 학살에 항의했습니다. 런던 로젤민 앞에서 중국 시위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국 민주 운동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립 작가 민경두영은 시진핑이 반부패 구호 아래 내부 투쟁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위험인물들과 반대파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패한 중국 공산당은 자멸 과정에서 권력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체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투쟁 중입니다.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2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10억 밭 많은 170억 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한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괴라며 태국에 돈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 중공 국제 무역 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의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잠수함의 독일제 MTU 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 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구륙을 맞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의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의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8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3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위안.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의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구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력원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 3 충남함에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구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전투 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 어뢰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R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자머리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 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함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의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황구시보는 54호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호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태세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54호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티우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직발사관 32세대 사거리 50km인 h q 1 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쓰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래수왕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폰 아두냐데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 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억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의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억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 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단 한 척만으로도 54억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 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 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리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군함들은 전 세계 바다를 휘저으며 가진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호주군 잠수부 즉 사람에게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다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14일 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에서 잠수 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장거리 호위함인 HMAS 투움바오의 프로펠러에 어망이 걸렸고, 이를 발견한 호주 해군은 즉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어망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이 다가왔고, 호주 해군은 중국 함정에 잠수작전 중이라며,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은 계속해서 접근했고, 선체에 장착된 음파탐지기를 작동하는 것이 감지됐습니다. 잠수작전을 벌이던 대원들은 급히 물 밖으로 나왔지만 일부는 음파 탐지기에 노출됐고 경미한 부상은 음파 탐지기에 노출된 잠수부들은 어지럼증과 청력 손상, 장기 손상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중국이 바다에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작전 중 위험에 처했다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호주에 전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캐나다 초계기 CP-145로라 일대가 동중국해 다오이다오 주변과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하다가 중국 전투기에 의한 위협적인 요격으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대만 해협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고 되는 양 위협 비행에다 초계기 요격까지 시도하는 등 중국은 마치 무법자처럼 행동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 일까요? 중국의 민간 어선들도 최근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 잠입한 중국 선박이 정박 중이던 대만 어선에 침입해 가진 것을 다 털어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만해역 북쪽 맞주 지역은 중국 푸저우 연안에 있는 군도인데요. 지난 7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마주 둥지 지역 다프항에 정박 중이던 어민 차오 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물품들이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 씨는 출항을 앞두고 보안 검색을 진행을 위해 대만 해경들과 함께 어선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어선에 있어야 할 모터, 배터리, 연료통, 그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오 씨의 배에서는 낯선 라이터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 라이터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대만 당국은 절도범이 중국 선박을 타고 온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만 어민 차오시는 맞주 지역 어민들은 남해 어선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훔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국 쾌속정이 다포항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해경에 신고했지만 해경 순찰선이 현장에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지역 거주민 린씨 역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면 중국 선박이 꼭 나타난다고 증언하면서 중국 선박이 이 지역 인근에서 어망을 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잠잠한 항구내로 정박해 쉬다 가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린 씨가 페이스북에 차오 씨의 어선 도난 사건을 공개하자 많은 맞주 주민들이 제각기 중국 선박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현재 대만의 부속섬들은 중국 선박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는데요. 대만의 한 어민은 신기하게도 중국 선박이 나타났을 때만큼은 중국 해경이 해상 근무 중이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한밤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날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해지자 당국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오 씨가 중국 어선을 신고했을 당시 해경의 해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만 해경은 즉각 출동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함정은 수리 중이었고, 수리를 마치자마자 저인망 어선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로 신고 지역으로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왜꼭 중국 선박이 출몰할 때는 해경이 바쁘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민간 선박이 대만 부속섬의 항구에 무단 잠입해 대만 어선 내네 물건을 모두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만 동주 지역 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들은 예전에는 중국 어민들이 크고 느린 목선을 타고 왔지만 최근에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마주 지역으로 와 고기 잡이나 낚시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 대만 해경의 대응은 너무 안니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 해역에서도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경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는데, 이 화물선은 평범한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화물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한 척이 침몰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경은 사고 현장에서 약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수 중인 200티급 중국 화물선을 발견하고 승선원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200톤급 화물선에 승선원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빈 배로 표류하다 한국 해안으로부터 시뱀 해역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해경은 이 화물선이 빈 배로 표류하다가 과거도 해안까지 밀려와 좌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승선원 미립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선박이 좌초되려고 하면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 구조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미립국 선이 아니고서야 인근에서 익사자 사고 신고도 없었고 평범한 중국어선이나 화물선이 승선원이 하나도 없이 연안 지역을 표류하고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미립국 전단반을 구성한 해경은 중국 화물선을 예인했고 각오도 뿐 아니라 흑산도, 진도, 목포 등 도서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수역 내에 들어온 중국 어선은 상시 파악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한중 어업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이었지만 결국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제23차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합의문의 내용 중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이의지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 작동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이의지로 이벌을 신청할 때 국제 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는데요. 이 조항도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불법으로 증계축된 중국 어선이 한국 이의지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이의지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를 전년보다 쉰척 줄인 1200척으로 정하고 중국 이의지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낚시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협약입니다. 특히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중국어선에 의무장착하게 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